오늘은 헤밍웨이의 작품 노인과 바다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니스트 밀러 헤밍웨이는 군인 출신으로 소설가이자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적십자 요원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는 등 특파원과 전쟁터에서의 경험이 후에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와 무기여 잘 있거라의 기초가 되기도 했고 이후 스페인 내전을 무대로 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리고 거대한 고기를 잡는 늙은 어부의 고독한 싸움을 다룬 노인과 바다 등 주옥같은 작품을 남기며 1953년에 퓰리처상을 그리고 54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 자살로 추정되는 엽총사고로 갑자기 생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노인과 바다는 쿠바와 카리브해 일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책에서는 노인과 그를 좋아하며 따르는 어린 소년이 등장하는데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로 노인입니다. 기타 조연으로 마을 사람들 그리고 청새치와 상어들이 일부 등장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코이마르. 이것은 홀로 고기와의 사투를 그린 노인과 바다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이곳에 84일 동안 고기를 못 잡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노인 옆에는 오랜 기간 그를 돌보던 고기잡이 제자 겸 야구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 같은 한 소년이 있습니다. 85일째 되던 날 홀로 먼 바다로 나가게 된 노인은 이틀간의 사투 끝에 결국 거대한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고기를 잡는 과정 중에 노인의 상태나 고기의 사람과 같은 심리 묘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홀로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던 노인은 청새치를 의윤화하기도 하며 상처난 자기 손과 대화하는 등 이틀 동안 극도로 외롭고 피곤한 인간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결국 5m 길이의 청새치를 잡아 배 옆에 묶어 돌아오던 노인은 불행하게도 난폭한 상어떼를 만나게 되며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 상어와 혈투를 벌이지만 결국 상어떼에게 청새치의 모든 살점을 빼앗기고 맙니다. 외로움과 어려움이 계속되자 노인은 소년이 같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소년을 그리워합니다. 어찌되었건 결국 모든 것을 상어에게 빼앗기고 앙상한 뼈만 매단 채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친 노인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때도 역시 소년이 노인 곁을 지키며 소설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자연에 순응하며 도전하는 인간을 글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풀어낸 예술 작품입니다. 여기서는 한 노인과 청새치의 혈투를 바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고난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한 노인의 모습을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승하는 인간 정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 때문에 유명한 플리처상과 노벨상을 받았다는 평입니다. 자, 어떤가요? 우리에겐 아직 생소하고 이국적인 쿠바에서 쿠바를 사랑한 미국 작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